대다수의 국민들은 TPP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중 FTA를 저지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보니 TPP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TPP는 TPP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TPP를 주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TPP를 매개로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이다. 미국이 이러한 목적과 의도에 정부는 부하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실익도 없고 피해가 명확해 보이는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미국이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자칫 한국이 끼어들어 TPP 자체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짝사랑으로 국제정 망신만 당한 셈이다. 또한 TPP가 한미 FTA와 비슷한 개방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적 재산권, 환경, 국영기업 등의 부분에서는 일부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조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TPP 가입 시 일종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기존 12개 국가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벌여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대가로 상대방 국가가 요구하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TPP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입장료는 미국이 동의를 얻기 위한 양자 협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쌀, 쇠고기 등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TPP는 수익 개방이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UR, DDA, WTO, FTA 등을 거치면서 몽땅 내어준 우리 농업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농업, 농민, 농촌은 각종 수입 개방 정책으로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TPP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